써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수상구사 사격교육 현재 받고 있고요. 네, 자명 다 되고요. 자명 찍고 나서 턴에서 헤드업 자용이겠죠? 팔 돌리기겠죠? 헤드업 자용을 하는데 팔이 빠질 것 같다. 문제는 발차기가 문제다. 발차기를 올려 수면 위로 올려 차지를 못해서 힘들다. 응? 그래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힘든 게 아닐까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발차기를 열심히 하려다 보면은 상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하체에 워낙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체는 조금 신경을 못쓸 겁니다. 하체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체는 그냥 돌아가는데 막 잡아 당기는 동작이 될 수도 있겠죠. 잡아 당기는 동작이. 그리고 평가 시험 칠때 무리 턱기 잠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잠기게끔 올리면 다리가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여기서는 머리와 귀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올려서 가야 된다고 하신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머리가 계속 고정적으로 올려 계속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들인 상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조금 이제 체력적이나 근력적이나 어느 정도 좀 힘이 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여기서는 턱, 귀 잠기면 안 된다고 했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잖아요. 잠겨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슬쩍 들렸다 놨다, 들렸다 놨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턱까지는 몰라요. 여기선까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턱이 잠긴다기보다는 물을 스쳐가겠죠. 그렇게 안을 수도 있겠고. 발차기를 강하게 차야 한다고 하시는데, 강하게 차도 발차기를 위로 못 차니 속도가 안 납니다. 팔은 물 잡고 반만 땡기라고 하는데, 팔절 때마다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좋은 연습 방법. 이거는, 스컬링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 느낌을 아실 수도 있어요. 스컬링은. 근데 그 스컬링도 뭐냐면 무조건적인 스컬링이지 않습니까?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해보는 거죠. 천천히 했을 때내 몸이 자꾸 이 천천히 하게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윽윽 하면서 가라앉으려고 할 거예요. 가라앉으려고 할 건데 그어이 손바닥으로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물을 누르고 했을 때내 몸을 부상을 시키면 물에 조금씩 조금씩 뜹니다. 이거는 제가 보세요. 근데 그 턱이 물에 닿는 순간이 누가 할까요, 그거를? 딱 봐도 그냥 딱 봐도 그냥 으으 하면서 막 입이 완전히 물에 닿여가지고 막 으으 하시는 분들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뛰었다가 뛰었다가 났다 뛰었다가 났다가 하면은 잘 모릅니다. 계속 이걸 뛰어서 가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요런 거 하시면 돼요. 요런 거. 요거는 제가 시험을 수상고사를 제가 한번 쳐보려고는 했었는데 딱히 뭐 생각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는 제가 다음 나중에 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이거 우리 같이 한번 본걸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물에 확 들어가죠? 다시요. 여기서 뜨고 가라앉고, 뜨고 가라앉고, 뜨고 가라앉고, 뜨고 가라앉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분은 단거리 연습하는 겁니다. 단거리 연습. 빠르게 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빠르게 가기 위해서. 빠르게 무릎 잡고 빠르게 빠르게 으악. 근데 이거를 천천히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글라이딩 하면서 쭉쭉쭉 하지 않습니까? 턱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물을 쳐내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유지하면서 갈수 있어요. 유지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턱만 안 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턱이 최대한 안 달려고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발차기는 수면에서 찰 수가 없습니다. 약간 물속에서 차야 돼요. 그 말인즉슨 발차기는 강하게 차는 게 아니라 발차기는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부상만 해주면 됩니다. 물이 완전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막 차면 부드럽게 차차차 차면 돼요. 그리고 힘은 어디로 가냐고요? 상체에 집중하는 거죠. 상체. 빨리 가는 게 아니라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안될것 같나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뭔가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팔을 반만 빼러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생존 수용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요렇게 이제 보시면 요분을 보시면 요렇게 팔이 요렇게 뒤에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 팔꺾기 엘보로 이렇게 하이 엘보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분은 이제 단거리니까 물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바로 위에서 또 올리는 이거는 힘이 필요한겠죠. 이렇게 하면 요렇게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트로젠이라고 하죠. 트로젠이라고 하죠. 생존 수영에 쓰는 그 트로젠 용법이 있죠. 그거 할 때는 팔을 저렇게 뒤에 빼면은 이게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방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근데 생각보다 트로젠 할 때는 옆으로 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바로 찌르라 그래요. 옆으로 빼서 옆으로 바로 반만 들어서 반만. 왜냐하면 몸이 가라앉는 걸 방지하고 바로바로 부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팔을 돌리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돌려서 여기서 빼내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다시 당기면서 띄우고 쭉 가라앉다가 띄우고 가라앉다가 띄우는 동작이 되는데 옆으로 팔을 빼게 되면은 바로바로 부상합니다. 이거는 접영팔동작에서도 제가 옆으로 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출수를 하면서 물을 젖지 않으면서 갈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 부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옆으로 치내면은 팔이 빨리 돌아가고 그만큼 물을 빨리 잡아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부상할 수가 있어요. 몸을 수면 위에 훨씬 더 쉽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는 것보다 옆으로 요렇게 여기서 바로 꺼내면 돼요. 여기서 툭 치고 바로 꺼내면 돼요.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내 몸을 충분히 수면 위에서 유지해서 가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우리 미스님 별풍선 됩니다. 103개 네. 감사합니다. 우리님 별풍선 103개 감사해요. 103개 뭐죠? 103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턱만 안 달리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아무리 빨라도 일반적인 그 마스터분들 중에서 조금 더 근력과 체력이 있으시고 요령만 있으시면 그 기록 안에는 충분히 들어올 거라 생각됩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들 들어올 거라 생각돼요. 이 요령을 알고 어느 정도의 근력과 체력이 받쳐주시는 분들이라면 발차기는 완전 강하게 계속적으로 강하게 으윽 차는 것보다 발차기는 효율적으로 살랑살랑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만 사시면 되고요. 팔 동작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물을 누르고 돌리고 물을 누르고 돌리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그 헤드업 작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반 지금 성인반 강습을 할때이 헤드업 작용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항상 시범을 보여주거나 뭐할 때는 저는 항상 글라이딩을 하고 팔이 교차하면서 이제 물을 잡고 누르면서 올라와라.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가는 것보다 뭔가 물을 툭 누르는 느낌을 확실히 가져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범을 볼 때도 이렇게 합니다. 거의 물살도 거의 안 튀게끔 물살도 거의 안 튀게끔 쭉쭉쭉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게 수면 위로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게 물론 조금 더 빨리 하겠죠. 쭉쭉툭툭툭툭 생각보다 그렇게 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수면에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 손바닥도 중요합니다. 손바닥도 중요해요. 글라이딩을 해주면서 이거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쭉 밀면서 이거 눌러줘야 돼요. 쭉 눌러줘야 됩니다. 쭉쭉 눌러줘야 돼요. 쭉, 툭, 툭. 이게 팔이 바로 밑으로 빠지면 바로 이렇게 가라앉겠죠, 이렇게? 쭉 하는데, 오! 내려가면 바로, 내 몸도 같이 내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쭉, 글라이딩, 쭉, 밀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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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런 식으로 눌러줘야 돼요. 이상입니다.